글루타치온은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도구이며 각종 유해 물질과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각종 세포들의 생명 유지 및 대사 작용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글루타치온은 일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건강한 인체에서는 권장 섭취량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글루타치온의 주요 효과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특성. 글루타치온은 신체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각종 질병에 기여할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인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이러한 자유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글루타치온은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와 조직을 보호합니다. 해독. 글루타치온은 간 내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에 결합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신체가 소변과 담즙을 통해 제거하기 쉽게 만듭니다. 면역체계 지원.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면역체계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T세포와 자연사례, 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 글루타치온은 피부 건강 및 밝은 안색 촉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글루타치온 보충제 또는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스킨 크림을 사용하여 다크스팟, 과색 소침착 및 노화 징후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염증 감소. 글루타치온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염증을 조절하는 글루타치온의 역할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포 건강 및 복구. 글루타치온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 복구 및 재생을 촉진하여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세포막의 구조와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심장 건강. 일부 연구에서는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임으로써 심혈관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인지 기능. 글루타치온은 인지 기능과 뇌 건강을 지원하는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신경퇴행성 질환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글루타치온 섭취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글루타치온 섭취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와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글루타치온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5001mg 정도가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섭취량이 다를 수 있으니 글루타치온을 보충하려는 목적과 건강상의 이슈, 나이, 체중, 성별,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충제나 주사 등으로 급격한 복용이나 과다 복용 등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글루타치온 부작용. 일반적으로 글루타치온은 안전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하거나 급격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설사, 변비, 불면증,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 무기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 주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사 후 통증, 발적, 발열, 두통, 전신근육경련,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타치온 보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